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고치로 마감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오전 중에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9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43% 오른 2983.43에서 거래 중입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미국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개최 등 굵직한 이벤트로 인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삼성 SDI와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테이퍼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NH투자증권은 테이퍼링은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0.61%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7원 60전 오른 1176원 20전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국내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네요. 또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17년 만에 다시 키파운드리를 인수한 SK하이닉스는 생산능력 확대 기대감에 3%대로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오르면서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게임회사 언노운월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인수한 크래프톤 역시 강세입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단 부진했지만 주가는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세력에 집중 포화를 맞은 셀트리온은 장중에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2%대 반등 중입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